김수미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임신 사실을 전했다. 그는 이날 마음 안팎의 소란이 정리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며 2022년은 부부, 2023년엔 부모가 된다고 알렸다. 이어 태명은 이효라며 새해부터 저희에게 온 이유를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 김수미는 임신기에 너무 씩씩하게 다녔더니 주변에 아무리 알려도 역부족이더라. 새해를 벌써 준비하게 되는 이 기분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겼다는 점을 전한다며 설레는 마음을 털어놨다. 그는 이날 임신 소식과 함께 만삭 사진도 공개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임신을 기념하는 김수민 부부 모습이 담겼다. 두 사람은 각자 정장과 원피스로 멋을 낸 채 여러 포즈를 취해 보였다. 배를 어루만지며 환히 웃고 있는 김수민에게서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애정이 흠뻑 묻어났다. 도드라진 D라인도 보는 이 시선을 사로잡는다. 해당 게시물에는 어머나 이런 기쁜 소식이 축하드려요. 오 벌써요? 축하합니다. 순산하기로 약속, 태명도 너무 예쁘네요. 얼마나 예쁜 아기가 나올지 기대. 이유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크다가 곧 보자. 우리 망고 축하해 라는 등 댓글이 달렸다. 1997년생, 올해 우리 나이로 26세인 김수미는 SBS 최연소 아나운서 출신이다. 2018년 24기 아나운서로 입사할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1세였다. 입사 3년 만인 지난해 6월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해 그 이후에 관심이 쏠렸다. 김수민의 퇴사 사유는 학업에 충실하고 싶어서 인거로 알려졌다. 퇴사 후 유튜브 채널 수망구를 오픈하고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. 올 초에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. 지난 2월 혼인신고를 먼저 한 김수민은 9월에 서울 강남구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.